어떤 노선이가 더 좋아? 어떤 도사니? 15년 전에 너한테 편지를 썼던 도사니가 좋냐? 아니면 다 커서 만난 도사니가 좋냐? 무슨 질문이 그래? 그걸 왜 나눠? 같은 사람인데? 알지. 그래도 나눈다 치면 언제적 도사니가 더 좋아? 글쎄. 굳이 따지자면 아직은 15년 전에 편지 써줬던 도산이지. 옛날 도사니? 응. 아무래도 첫사랑이니까. 애틋하고 고맙고 그래. 지금 도사니? 지금 도사니는 아직 좀 낯설어. 내가 원두정보다 비싼 인맥 주실게. 1억, 아니 플러스 1억 마이너스 1억으로 만들었으니까 2억. 가끔 딴 사람 같기도 하고, 아니,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. 그런데 100억짜리 인맥.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 그만. 이젠 가끔이 이상하게 떨리고 설레.